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퇴근이구만. 호호호호호호. 아유, 오늘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네. 어? 뭐야? 저기 잉여 중학교에 다니는 그 교복 아닌가? 아니 애들이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 시간에 남자 학생이나 여학생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저기 선물 들고 있는 거 꽃다발 들고 있네? 뭐지? 살짝 들어볼까? 심심한데 우리 뽀뽀할까? 어 그래 자기야 쪽쪽쪽쪽쪽. 아 아니 이거 중학생들이 이거 지금 어 이 밤에 어 아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요즘 애들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진도가 이렇게 빨라서 됐나 이거. 쟤네 집은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아유 아유 우리 새내기들이 아주 그냥 미래인데 아주 걱정이야 걱정. 아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 아 여보 어? 여보 뭔 일이야? 아유 내가 오늘 오는 길에 아주 그냥 어? 남사스러운 걸 보지 뭐 봤지 뭐야? 남사스러운 거? 그게 뭐니? 아, 저쪽 옆 동네에 있는 그 잉여중학교 여학생 남학생이 밤 10시에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 아유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 아유 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창피해서 막 뒷골목에 숨어가지고 했는데. 아, 여보 우리가 언제 아빠! 만났지? 길거리에서 뽀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뽀뽀가 그 뽀뽀가 문제가 아니고 어? 성인 남녀가 아닌 어? 중학생 애들이 그랬다는 게 나는 조금 그렇네 아빠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길거리에서 중학생 애들이 아유 남사들어라. 봄사 왜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돼. 아예 봄사 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니? 아니 그래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데? 아 게임 하고 싶구나. 아 어쨌든 그 봄수야 나중에 넌 커서 어? 뭐 안 그럴 거지? 당연하지 나 안 그러지. 그럼 니네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어, 뽀뽀하고 그래 알았어? 네. 아 요루 요루도 알았지? 네. 아유 이뻐라. 아자 이제 올라가자. 우리 좀 늦었는데 어? 올라가.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여보. 잘 자. 어. 여보 우리는 언제 뽀뽀를 첫 키스를 했더라? 우리가 중학교 때 아니었나? 우리 중학교 때 아니었나? 우리 중학교 때 안 만났어요 여보. 아 그렇구나. 여보 빨리 자자고. 그래요. 여보 잘 자. 여보 심지어는 뽀뽀나 할까? 어 자자 그냥. 여보 잘 자요. 잘 자. 아 여보 어디다 입술을 대. 아유 싫어. 나 싫어 여보. 아유, 어? 애기도 안 보잖아. 나이도 이렇게 지긋이 먹었는데 이거 남자 누가 보면 남자스러워해요. 애들 게임 어떻게 또? 어 그래 빨리 자자. 아유 내가 이제 벌써 부장이라니 믿기지가 않는구만. 아유 애들도 다 이제 고등학교로 가고. 아유 시간이 참 빨라. 아 집에 가야겠다. 애들이 오늘은 집에 오늘 빨리 오겠지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야 너의 지제거밖에 없냐? 4만원? 야 이거 저 누구 코에 붙여. 내가 내일까지 어? 오늘까지 내가 10만원 준비해라 했어 안 했어 안 해? 어? 야 어이가 없네. 야 이거 가지고 야 요즘 과자도 못 사 먹어. 야 요루루! 야 너 또 애들 삥 뜯고 있었지? 어? 근데 너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아 진짜 왜 때려? 삥 뜯은 게 아니고 돈 빌린 거야. 뭘 돈을 빌려 돌려주지도 않잖아. 아니 아빠가 뭔 상관이야. 언제부터 야. 나한테 그렇게 상관을 썼다고. 어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 봐. 야 요롤 어디 갔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거야. 들어와야 빨리. 요롤루가 저렇게 삐뚤어질 줄이야. 옛날에 참 어렸을 땐 참 귀여웠는데. 애들아 야 미안하다.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된 줄 나도 모르겠구나. 어 애들 미안해. 이거 뜨는 거 돌려줄게. 애들 미안해. 아이 진짜 요루가 참 어렸을 땐 작고 귀엽고 귀여웠는데 아빠 말 잘 듣고. 뭐야 윤장 사랑한다. 아야 오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어디 가냐는 미술장. 봄수는 요즘에
여자한테 관심이 이제 있나 보네. 애들이 다 커가지고. 여보. 여보 왔어요? 나 왔어요. 여보 지금 2027년이지? 아유 시간이 참 빨라. 애들도 지금 다 고등학교 가고 그치? 그러니까 내 머리 흰색 된 거 봐. 염색 좀 해야겠네. 여보 일단 앉아봐. 여보 내가 오늘 회사 퇴근하는데 요루루가 또 애들 삥을 뜯고 있더라고. 또? 아유 속상해 죽겠어. 오늘 학교는 갔대? 요루루가? 아 당연히 안 갔지. 제가 학교 가서 봤어요. 야 커서 아유. 뭐가 되려 그러나 이거 걱정이야 걱정. 아 그리고 봉수가 또 좋아하는 여자애를 따라다니고 있더라고. 또 요즘 여자한테 부쩍 관심이 많아졌어. 사춘기인가 봐. 아이 진짜 사춘기인가 보네. 사춘기인가 봐. 아유 아 애들은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애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걱정돼서 죽겠어. 애들 왜 안 와?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애들 금방 오겠지. 아유 근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내가 말해도 애들이 듣질 않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참 조그마하고 귀여웠는데 그치? 아유 엄마는 더 만만하니까 아빠가 좀 더 얘기하고 그래 봐야지. 누가 온 거 같은데? 야 요루야! 요루야! 아빠야 요루야! 엄마랑 아빠랑 얘기 좀 해. 너 요즘에 학교도 잘 안 다니고 애들 삥 뜯고 빨리 앉아봐! 아 그럴 시간 없어요. 아빠 말 안 들어! 아유. 봐봐 애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니까. 사춘기인가봐 사춘기. 아유 전화할 때는 다 그런다지만 유독 우리 애들이 좀 심한 것 같긴 해. 뭐야 야 봉수야. 왜? 아빠랑 얘기 좀 해. 여기 앉아봐. 왜요? 아니 요즘에 말이지 봉수가 성적이 왜? 무척이나 떨어졌어요. 그치? 응.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봉수는 그치? 응. 근데 요즘에 뭐 좋아하는 여자 생겼니? 아이 저 여자친구 생겨서 방금 저 데이트하고 데이트하고 왔어? 일이에요. 그래 그 여자아이가 많이 좋아하고 너를? 아 그럼 완전 나 완전 사랑하고 아유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녀가지고 이제 부담스럽다니까. 확실해 봄새야? 아 그럼 나는 난 사랑받는 남자야. 그래 에이. 요즘에 또 여자한테 관심이 부쩍이나 많구나 봄수가. 그래 올라가도 시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아무래도 여보가 애들한테 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아니, 내 말을 안 듣는데 여보 말은 그나마 들을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봄수하고 요루루한테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애들이 너무 변해버렸다고. 여보 화이팅. 근데 봄수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아 근데 스토킹을 하지. 아 그게 문제네. 내가 한마디 하고 올게. 아빠로서 한마디를 할 때가 됐군. 요루루 방, 봉수 방. 요루야, 아빠야, 문 열어. 한마디 해야겠어. 말 좀 해야겠어, 요루야. 나갈까? 나갈까? 요루야! 그래도 아빠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말해봐. 요루야! 아빠. 아빠야. 나가요. 요리야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 좀 하자고. 요리야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아빠? 뭐 하는데 아 지금 얼굴에 뾰루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 1년째 요루루 방에 못 들어왔어요. 맨날 아빠 나가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아빠? 아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이 요루루가 너무 옛날 그 귀여울 때가 좋았는데. 봄수야! 아빠! 너한테 할 말 있단다. 들어갈게! 봄수야 들어갈게! 아빠 들어간다! 빨간 미디어 휴지. 봄수야 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녀석이! 이 사춘기가 다 됐고.
봄새 봄새 이거 안 되겠다. 아빠한테 혼나겠다. 그 비디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거 반지하의 제왕. 반지하의 제왕? 그거 참. 이따 혼나야겠다 너. 어? 앉아봐. 그럴 수도 있죠. 아, 앉아봐. 앉아보라고. 그러니까 앉아봐. 앉아봐. 봄새 이거 앉아봐 여기. 여기. 여기 앉아봐. 그래. 아니 근데 애 얘기하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뭐 얘기는 잘 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올라가 봐야겠네. 아 에어폼스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있었구나. 여여이 아빠랑 이런 거 같이 봐야지. 어? 문 좀 열어봐. 아 열려있네. 너무 좋아요. 야!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지금 봄수는 사춘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뭘 얘기를 또 들어봐. 아,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요 봄수는 지금 사춘기라고 이런 것도 이제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씩. 맞아.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했어. 교육. 아니 그런 건 얘기를 해주면 되지. 뭐 굳이 같이 야동까지 보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볼 수도 있지. 말이 나 되는 소리냐고. 알았어 안 볼게. 빨리 꺼 봄수야. 꺼! 아니 재밌었는데. 아유 어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주 큰일이야. 요 걱정이라고 걱정. 여보 나왔어. 아유. 아유 울지마 봄수야. 여보 왔어요? 어휴 봄수가 왜 울고 있는 거야? 아빠. 왜 그래?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헤어졌다고? 어이 뭐야? 저거 떠져라네 저거. 말이 사랑했는데. 범수야 여자친구랑 잘 안 됐구나. 늑수자. 범수야 봐요. 그 네가 지금 사춘기라서 모를 텐데 말이야. 원래 뭐든지 커가면서 겪으면서. 아파 보기도 하고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다 하나하나씩 어른이 돼가는 거란다. 늑수장 많이 힘들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봄수야. 뚝해 다른 여자를 찾아야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람. 아유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걸. 아유 아빠 아유 꿈이었구나 진짜. 아유 요리? 뭔 소리야? 아빠 내 토끼지 못 봤어. 아까부터 토끼가 안 보여. 이렇게 귀엽다니 요루루가. 아유. 아? 꿈속에 있는 요루루는 정말 끔찍했어. 아유. 요루야 너 나중에 커서도 아빠 말 잘 들을 거지? 당연하지. 유치원 선생님이 착한 어린이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래야 된다고 했었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빠는 어딨어? 오빠. 오빠 위에서 자고 있을걸? 자고 아닌가? 있어? 모르겠다. 아 나도 봄수한테 또 이제 또 꿈도 꿨으니까 봄수 좀 만나고 와야겠네. 봄수야! 봄수야? 아빠 오셨어. 너 아홉 살 아니니 지금? 네. 역시 이거랑 사춘기랑은 별개구나. 네. 같이 보자. 빨리 문 닫아봐. 좋아. 문 닫고 와 빨리. 역시 남자는. 야 왜? 아유 온동방네 다 왔네. 아유 뭐 좋은 거 본다길래 같이 아니야. 아 여보 내가 개꿈을 꿨지 뭐야 오늘. 아유 개꿈을 꿨어 여보? 음 오늘 개처럼 맞아보자.